진짜 굉장히 웃기네요, 두 분. 네. 아, 근데 두 분 못지않게 우리를 네.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여기 또 있습니다. 맨손으로 빙판을 때리다 고드름을 철근같이 씹어먹으며 달리는 눈썰매에서 뛰어내려는 시대는 갔다. 2005년 대한민국 최첨단 겨울 레포츠 세상 속으로 고고고고! 충청도의 한 야산 레포츠를 소개해달라고 했더니만 아니면 군인 아저씨들? 제가 A팀의 동호회입니다. 못 가는 곳. 사람이 걷기도 힘든 곳에 가가지고 우리 A팀을 타고 올라간다는 자체가 그렇죠. 그게 스포츠죠. A팀 정말 신나죠? 수정씨도 타봤죠? 죄송합니다. 네. 영어는 자막을 참고하시고 어쨌든 네. 산악 오토바이로 하면 되겠다. 본래 농업용으로 개발됐으나 최근에 겨울 레포츠로 단연 인기. 왜냐고? 빙판이건 놀이가 전철이니까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조금 조심하셔야겠어요.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장점만을 살린 ATV 면허증이 필요 없고 사륜이라 안전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단다. 이런 길이 저희들한테는 더 흥미있고 더 재밌죠. 얼음을 달리는 기분 와~ 저도 느끼고 싶어요. 야~ 그런데 돌발 상황 발생. 어머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단다. 어떻게 했나? 다치진 않으신 것 같은데. 시도 때도 없이 날려주시는 저 살인 미소 대체 언제까지 웃나 봅시다. 아 이거 큰일 났네. 아 진짜 걷기도 힘들냐 이거. 아우. 아 저희들은 이런 걸 즐기기 때문에 이걸 아무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예. 겨울이잖아요. 속에서는 꺼질 거예요. 오줌도 즐기고 네. 오정도 쌓고 일석이조죠. 살려주세요. 고마워요. 저 뒤에 분들은 웬 고생이래요. 그렇죠. 이 맛에 타는 거죠 네. 저희가. 자 주목하시다. 저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물에서 타는 무릎 스키 되겠다. 그러면 봤나 설상 스키 그냥 스키도 아닌 것이 수상 스키도 아닌 것이 대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는지 보기만 해도 가슴이 터지고 오빠들 우리나라 맞죠? 네.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그러게요. 최고입니다. 최고. 여름에 눈이 많이 와서 좋겠어요. 물에서 타는 것보다 겨울에 설원에서 타니까 정말 끝내줍니다. 그렇죠. ATV 가지고 수상스키 타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피디님도요 거두절미하고 한번 타보세요. 아, 우리 피디 타볼 텐데. 타보세요. 예. 아, 빨리 한번 타. 카메라 저한테 주시라니까요. 아, 예. 이때가 면허 언제 타보려 무한대 피디로 도전했다. 그런데 아우 자세요. 실패합니다. 실패. 아이고. 아파 왜 그랬어. 일곱 번 넘어져도 이겨내고 결국은 해냈다. 피디 멋지다. 에이티비 너무 많이 놀았나봐. 배가 고파요. 견인 용수를 이용한 즉석 주방 그거 괜찮네. 비상사태를 대비한 차량이 항상 동반해 언제 어디서든 어머나. 음식 걱정이 남았단다. 아니 이거 닭똥집이네. 아우 고수해. 아, 잘하셨네요. 촬영 당시 그들이 남긴 명언 집 나오면요 흙도 맛있어요. 아니, 도와야, 저도 흙도 맛있는 판국에 진수성 잔차를 드시니 이보다 흙도 쓰겠다. 급할걸요 환영이죠. 겨울 스포츠의 꽃 ATV 타면서 또 이런 것도 마시죠.